구독자분들 천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과 블루버트의 두 잔. 든든합니다. 그리고 매일 챙겨주는 비타민과 약들.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현장이 바빠서 이것저것 현장도 보고 미팅도 두세 개 하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네요.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저는 보통 출근할 때는 이렇게 청바지에 그냥 티 그리고 패딩. 주말에는 아내와 이쁜 옷도 입고 하는데 보통 출근할 때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보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계차도 잘 탑니다. 바쁠 때 현장 나와서 일도 좀 같이 직원들이랑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내 식당이 있어서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저는 아내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제 집무실이고 보통 여기 테이블 바에서 미팅을 하거나 소파에서 미팅을 합니다. 물류창고인데 이제 물류창고 같지 않은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직원분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슝. 약도 잘 챙겨 먹었어요. 테슬라는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양손 무거울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밤이 되니까 도시의 야경들도 참 예쁘네요. 가끔
한의 유튜브에 댓글을 보는데 신데렐라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데렐라예요. 백마탄 왕자님의 여자분들을 기다리듯이 저한테는 백마탄 공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성과 미를 겸비한 정말 너무나 예쁜 아내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면서 성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제 아내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정말 화도 없고 제 인생에서 제일 행운인 건 아내를 만난 거고 아내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행운이자 행복인 것 같아요. 아내가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이기심이나 질투심 그런 게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제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저한테 늘 너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해줘서 제가 보석이 아니더라도 보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 당신 너무 예쁘다? 당신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거기에 기대에 호응을 하고 더 잘하고 싶잖아요.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줘서 제가 보석이 아니더라도 보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참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유튜브로 소통을 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실제로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지 못하지만 신기하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참 맑고 올곧은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유튜브로라도 제 아내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이에 비해서 좀 부유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주식을 하나, 코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나 아내나 딱 그냥 사업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라기보다 뭐 그냥 집 사고 그냥 그 정도?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뭐 주식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 할 생각도 크게는 없어요. 지금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뭐 부를 순식간에 축적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아내도 정말
밤에 잠 안 자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일을 많이 열심히 했고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제 골프도 조금 치러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모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내가 비빔면이 먹고 싶다 해서 비빔면을 하려고 해요. 얼음과 냉수로 면을 쫄깃하게 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브야, 아내가 오늘 꽃까지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다. 회사 출근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 시킨 거 하고 방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처방 좀 받은 거 약국에서 사오고 이렇게 간 김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코로나 재택 치료 대비해서 가정 상비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좀 혹시나 코로나 걸리거나 몸이 안 좋으면 쓰라고 여러 개 좀 사서 가고 있습니다. 써보고 괜찮다고 하면 좀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바빠서 와서 현장 좀 봐주고 있어요. 현재 물류센터는 1센터부터 4센터까지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안에 5,000평 규모의 5센터도 오픈 예정입니다.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설렁탕을 사러 가고 있어요. 신선 설렁탕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만두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두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빨리 가서 먹여주고 싶네요. 배고파요. 차려줄게.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과 석박지 그리고 만두.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세요. 진짜 오빠 댓글을 보면 구독자분들 천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읽고 또 읽어. 그리고 말을 쓰면 진짜 다들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네. 오늘도 댓글 읽다가 밤새겠다. 그리고 한 잔도 타줘.
안녕. 완성된 얼음 과자를 꺼내 보겠습니다. 안 꺼내집니다. 오, 나온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짠. 짠. 감사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팔던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같아. 어쩌. 이 리듬하고 그대로 펴놔 보세요. 네. 오늘 처음 보이시죠? 네. 탑에서 딱 짧고 끊기고 네. 상체에 힘 주고 이거랑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골프를 치고 연습장 앞에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맛집에 왔어요. 되게 깔끔하고 매일매일 신선한 해물들로 맛있게 요리해주는 곳이에요. 해물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칼국수도 정말 맛있는데 이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이건 살 수도 있어서 이따가 한 봉지 사서 아내한테 줄 거예요. 라면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골프채를 놓은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주변에서 골프 치러 나가자고 슬슬 골프 약속이 잡히기 시작해서 지금 상태로 라운드를 가면 100개 넘게 칠 것 같아서 올해 첫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예전부터 레슨을 받던 프로님이고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멀지만 여기까지 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취미는 없고 그냥 딱 골프만 치는데 작년에 아내랑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남해도 가고 전국을 누비면서 골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골프 치고 같이 골프장 앞에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부부끼리 취미가 있다는 건 취미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감대도 되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밸런스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넘치면 모자른 마음 못하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골프에 집중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랍니다. 일일 유튜버. 조르디. 조르디 안녕. 아내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발을 다 주르고 왔어요. 아내를 발을 다 주고 다시 아내 픽업하러 올 거예요. 요즘 일을 많이 했더니 몸이 많이 뭉쳐가지고 반얀트르에 스파 받으러 갑니다. 가서 몸도 좀 풀고 힐링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야겠어요. 결혼 전에는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한 번씩 호텔에 가서 스파 받으면서 힐링을 했는데, 결혼하고는 아내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오늘 아내가 좀 바빠서 저 혼자 정말 오랜만에 스파를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너무 잘 받았어요.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지인과 저녁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정말 집순이라서 밖을 거의 안 나가요. 지인들은 보통 집으로 초대해서 편하게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내 데리러 가는데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결혼이 연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제 로망이에요. 책이 도착했습니다. 이 책은 스웨덴의 무상복지에 대한 책인데, 무상복지의 허울,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읽지 않았지만 무상복지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이제 세금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워서 아내와 같이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그래도 무상복지가 늘어나면 좋겠죠?